친구나 주변에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하기도 많이 당하지. 아까 그랬잖아, 표정 관리.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그 표정 관리를 그냥 억울해도 그런가 보다 좀싹 쌩까면 괜찮은데 직성적이 나오거든, 성격이. 안녕하세요, 청아맛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올한해 2024년도 갑진년 우리 각띠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각띠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많은 각띠분들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각띠분들은 좀 대략 어떤 좀 인생을 좀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닭띠분들 눈물바람 많이 흘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볼까? 이제 뭐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닭띠분들이 이제 요 초년서부터 많이 힘들었어요. 힘든 거는 이제 무슨 뭐요 부모 관계라든 형제 관계라든 이런 거로 인해서 나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저기들이 많았지. 그러나 모든 일이 갖다 이게 여건적으로 다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위로의 말을 하고 싶어. 여태껏 힘들게 잘 버텨나왔다. 응? 고생했어 하고 위로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 너무나 상담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닭띠들은 좀 봐요. 끈기가 없다 그러잖아. 끈기가 없다 그러는데 끈기 있는 사람 끈기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좀 여려. 마음이 여려갖고 내 마음을, 표현, 뭐, 표정 관리라든지 모르는 걸좀 못해서 그런 게좀 화근이 되고 좀 미움을 받고 나는 열심히 갖다 그냥 희생양처럼 많이 이렇게 해주는데 상대방이 그거 알아주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수성가라고 봐야지 되겠죠, 닭지분들이. 그러면 그 자수성가 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딛고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야. 작년, 재작년까지도 힘들고, 올해까지도 힘들었어요, 진짜. 닭지분들 굉장히 힘들었어. 닭띠분들 요새 좀 인간 분파도 좀 많이 겪어요? 인간 풍파도 많이 겪고,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하는 말들이 누구나 다뭐 띠마다 다 틀리겠지만, 아, 너는 가물이 있어서, 신가물이 있어,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닭띠들이야. 그만큼 신가물. 이제 변수가 많다는 얘기지. 변수가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잘 이제 극복해서 넘어가면은, 여지껏 이제 힘들었던 고비는 많이 넘어왔다고 보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갑진년에는 그래도 새로운 운기가 나한테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그럼 전반적인 우리 갑진년에 우리 닭띠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부모의 덕이 없고요. 친구나 주변에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하기도 많이 당하지. 아까 그랬잖아, 표정 관리.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억울하면 그 표정 관리를 그냥 억울해도 그런가 보다 좀싹 쌩까면 괜찮은데 직성적이 나오거든, 성격이. 응?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다 성격에 관리를 못 하니까는 표가 나잖아. 그다음에 더 미움을 더 받는단 말이야. 고집은 굉장히 세. 이 닭띠들이 아주 고집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꼭 하고 봐야지 돼. 저기 아내가 뭐가 들었는데 궁금해서 못 견뎌. 파헤쳐 봐야지 돼.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기 때문에, 많이 마음도 다치고, 주변에서 인간으로도 다치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내가 이제 그렇지 않게끔 나를 보호막이 되면 어떨까? 나부터 생각을 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귀인이 나오지 않을까. 뭐 계속 갔다가 뭐 이거 초년서부터 말년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장사하면 갖다 찰때 사람이 굴곡이라는 게 있는 거야. 거기를 과연 이제 3년의 굴곡이냐, 5년의 굴곡이냐, 10년의 굴곡이냐, 평생의 굴곡이냐. 그게 문제거든. 그 운이라는 것은 평생에 세 번이 들어온다 그랬어. 그럼 그세 번의 그운 중에서 나한테 운이 나오고 맞아야지 되겠지. 그런 해년이 갑진년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갑진년에 그럼 우리 닭띠분들 이 금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전운도 좀 괜찮은 거예요? 금전운도 좀 다시 갖다 일어나고, 또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좀 조금 힘들었던 분들, 이제 힘좀 내시고, 영업의 운도 좀 열립니다. 장사에. 그러나 단 올해 갑진년
네, 이 닭띠분들은 동업을 하지 마세요. 새로 이제 한다고, 아, 내가 운이 든다, 이래갖고, 뭐,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업은 하지 마세요. 동업을 한다고 그쪽이 상대방한테 맥히는 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의 향상, 뭐, 이거, 어느, 어느 띠나 건강은, 제가 항상 그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한번 건강을 잃으면 다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있을 때 잘하는 거 뭐야? 내 건강을 지게 잘하라니까. 건강을 챙기면, 뭐 얼마든지 승승장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 힘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띠만 보고 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상담 오셔갖고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말씀드려 줄 테니까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청학만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